너 엄마 생각 안 해? 많이 해요. 너도 지금 재미있고 즐거워 사는 거 아니잖아. 남자가 남자를 보이지도 않잖니. 네. 저도 무당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럼 무당하고 싶어 라는 생각 해본 적 있어요? 한 번도 없긴 해요. 근데 지금 갑자기 왜?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성인 배우 보라입니다. 어머니한테 신받아 신받아 했고 어머니가 계시다가 아 저기요 계시다가 아 저기요 보라! 아. 보라! 내 몸 안에 뭔가 있다 생각이 들었을 텐데 근데 여기 왜 들어온 거야? 보라 몸속으로 얘기는? 내가 이 오빠. 내가 이 오빠. 오빠야. 얘는 태어났으니까. 보라 언니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괴로웠으면 좋겠어. 왜 괴로웠으면 좋겠어? 태어났으니까. 자, 몇 명 있을까? 보라 몸속에 애기가 몇 명 있을까? 나랑 옛날에 두 명 더 있어. 그렇지. 옥탑방에 애들 되게 많은데 얘 친구 중에 하나가 와서 우리 이렇게 째려봤어. 한 명씩 다 돌아가면서. 다 어디서 온 애들이야? 사방팔방에서 다 온 거지? 왜 들어왔을까? 보라 오빠가 들어와서 막 들어오게 하고 문 열어주니까. 그 옥탑방은 한두 명이 아니야. 내 친구도 봤어. 무지개 옷은 누가 입은 거야? 내가. 넌 누구야? 신이야? 조상이야? 보라 자꾸 간지럽히고 그렇게 만들고 잠 못 자게 만드는 거 너희들 맞지? 언제까지 같이 놀려고 그럴까? 아파야 돼. 지금도 충분히 아파, 보라 언니는? 더 아파요. 안 되지. 그렇다면은 너희 신도 아니고 조상도 아니고 잡신이잖아. 잡신이 있으면은 보라 언니가 어? 너희들이 가만 놔두지 않을 거 아니야. 다른 방법 써서라도 너희 퇴마하면 어떡하려고 그래? 퇴마해버려도 괜찮아? 너희들 V지옥이 떨어지는데. 그럼 나 없어. 불에 태워줄까 또 한 번? 불에 태워줄까 또 한 번? 지금은 나밖에 없어. 도망갔어 지금? 어디로 도망갔어? 집으로. 어디가 집인데? 보라 집으로? 이야. 일단은 보라야, 우리 보라 태어나기 전에 어머니가 애기를 지우셨나 봐. 애기를 지우셨고 아마 그게 그 애기 말에 의하면은 보라한테는 오빠뻘이래. 아, 엄마 유산했다고 들은 적은 있었어요. 다른 애기들이 또 두 명이 더 우리 보라 몸속에 있다고 얘기를 하고 이거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그거는 어떤 신적인 존재들일 거야. 그런데 그것뿐이 아니라 신적인 존재들이 왔다 갔다 하면 허주들도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사방팔방에서 귀문이 열려 있기 때문에 다른 애들도 왔다 갔다 할 수가 있거든. 그러니까 온 동네 애들 자꾸 왔다 갔다 놀러 다니잖아. 옥상에 뭐가 있어? 아, 그냥 아빠 키우는 나무 같은 거. 선생님이 보는데 옥상 바닥이 그냥 시멘트 바닥 색깔이야. 색깔도 안 칠했고, 맞죠? 난간은 이렇게 되게 낮아. 네. 높자, 이렇게 낮은 거야. 근데 우리 보라가 왜 자꾸 거기를 올라가는 게 보이지? 조심해야지 큰일 난단 말이야. 거기서도 보라가 빈혈이 생기고 어지럼증 생긴 적이 한두 번이 아니야. 동네 애들이 왔다 갔다 놀러 다니는 장소인가 봐, 거기가. 처음 본 게 중1 때인데 그게 자세히 기억나진 않아요. 일단 그 시기만 기억이 나고 그냥 계속 갑자기 토하고 그냥 그러다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빨강, 초록, 노랑, 파랑, 하얀색 주문 쭉쭉쭉 색깔 틀린 옷 입고 나온 적 있잖아. 네. 막 색색깔의 옷 막 입고 있지 않았었어? 무지개 옷이네. 무지개 빛으로. 그치? 줄무늬를 많이 봤어. 그치? 동자야, 동자. 신이란 말이지. 신이란 말이지.
그 별상 동자가 온 거지. 그래서 네가 자꾸 몸이 간지러운 거야. 저몸 엄청 긁는데 여기도 그치? 긁어지니 막다팍 긁은 거야. 요즘 근데 원래 안 그랬는데 요즘에 몸 많이 더 긁어지. 심해지니까. 더 심해졌잖아요, 요새. 네. 그게 별상이라는 동자들이 오면 그래요. 그 증상이야. 저 응? 괴롭히려는 게 아니고. 아, 조상이들한테 괴롭고 신이들한테 괴로운 거야. 나는 힘들지. 나는 사라진 사람이니까 무섭지. 네. 신적인 존재가 들어와도 어떻게 안 무섭겠어? 저도 무당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럼 무당하고 싶어 라는 생각 해본 적 있어요? 한 번도 없긴 해요. 근데 지금 갑자기 왜? 그냥 남자 애기도 그렇고 걔안 보려면, 아 그러니까 뭐라 해야 되지? 이렇게 안 무서우려면은 함께 하려면 안 무섭게? 분명히 신기는 많지. 선생님 생각은? 네. 하지만 그 부분은 보라가 진지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고, 제일 중요한 건, 지금 하고 있는 영화배우 일을, 뭐, 직업 귀천 없다 하더라도, 보라 스스로가 엄마한테 죄 짓고 있다 생각하잖아. 엄마한테 미안하잖아. 엄마는 이쁘게 기쁘게 너 키우고 싶었고, 이쁘게 키우는 데만 애썼는데. 너도 지금 재미있고 즐거워 사는 거 아니잖아. 내말 틀렸어? 남자가 남자를 보이지도 않잖니. 네. 너 엄마 생각 안 해? 엄마 생각 안 해? 많이 해요. 생각 안 해가 이래? 내 신이 말씀하신 건데, 제발. 이쁜 거 만지고 살아라. 이쁜 네 모습 보이지 말고 네가 이쁜 것을 만지고 살거라. 뭐 하고 싶어? 운동. 사람들에게 내 이쁜 모습을 보여주지 말고. 트레이너 같은 거 어때요? 아, 좋아요. 헬스 트레이너나 뭐 그래서 웃음 트레이너 자격증 있어요. 어떤 거? 웃음 트레이너. 완전 이쁘네. 나를 웃겨봐. 그럼 이거 해보세요. 뭐? 달인에게 쌀쌀 이거 지랄하네, 은근 나, 어려워. 이거 씨. 은근 어려워요. 미치겠다. 자, 하드만 웃기네. 곰다리네 개, 3다리 2개, 곰다리네 개, 3다리 2개, 곰다리네 개, 3다리 2개 합쳐서 6개. 이거 은근 어려워요. 아니, 이거 어떻게 해? 은근 어려워요. 천천히, 조급해하지 말고, 천천히 바꿔보자. 네. 보라한테 지금 있는 애기 때문에 보라가 어지럽고, 막 간지럽고 하는 이런 증상이 나오거든. 그거는 선생님이 오늘 인연으로 잠시 누르고 그런 증상, 나쁜 증상 없을 수 있도록 네. 일단 부적으로라도 보내줄게요. 감사합니다. 이건 진짜 약속. 네, 감사합니다. 지금은 그 방법으로 일단은 잠재워주지만 잠시 눌러주는 효과야. 네. 그러니까 무당의 길. 또한번더 진지하게 생각해 보는 게 좋을 것 같다. 네. 내가 볼땐 가물이야. 무당 가물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해 주는 거. 네. 알았죠? 네. 네. 감사합니다. 아, 근데 너무 놀란 게 너무, 진짜 깜짝 놀래가지고. 엄마가 하는 말들 다또 맞는 거랑은 저밖에 몰라야 되는 거잖아요. 모르는 거잖아요. 아이, 남자아이. 옷도 딱 아시고. 건강해갖고, 운동도 하고, 다할수 있는.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어요. 분명히 보라가 신이라는 존재는 분명히 있는 걸로 보이는데, 이게 받고 싶다 받고 안 받고 싶다 안 받는 건 아니거든요. 어떤 이 집안 내력이 신병 내력은 분명히 있기 때문에 보라가 일단은 마음 잡고 지금 하고 있는 자리에서 털고 일어난 다음에 어떤 신의 길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을 해보면서 올바른 판단을 다시 한번 받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